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평화관이 의심스럽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발자취가 살아있는 목포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여신 한반도 평화의 문을 더 활짝 열겠다 다짐합니다. 최근 한미 양국이 종전선언 문안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도 뜻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재 일후의 기회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저도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1야당 대통령 후보의 생각이 걱정스럽습니다. 얼마 전 윤석열 후보는 종전선언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제1야당 대통령 후보가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것은 예산 일이 아닙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지정학적 요인인 코리아 리스크를 키워 경제 불안정성만 가중할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종전선언은 평화로 가는 첫 단추입니다. 비핵화 협상의 출구가 아닌 입구로서도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에서 종전선언을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평화관이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종전을 원치 않는다는 말씀인지, 종전이 아니라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합당한 해명을 해주길 요청합니다. 지금이라도 입장 전환을 촉구합니다. 이재명. 국민 여론은 종전선언 필요. 윤석열은 일본과 함께 종전선언 반대. 이래도 윤석열인가? 박성민.